자, 그래서 재우 단어 과정입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tried 한번 써볼까요? TRIED. 오케이. 오케이. 요 하다시 원래 모습은 어떻게 생겼어요? 원래 모습 스펠링 좀 불러주세요. TRY. 오케이. 이 속에 지금 이 속에 뭐 들어 있으니까 원래 모습이에요. 하다시 TRY.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저거랑 디드. 디드가 들어가면 모양이 이렇게 바뀐 거죠. 디드가 지금 숨어 있고요. 디드가 빠져나오면 다시 이 모양으로 되돌아갈 겁니다. 묶기 위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안에 낫을 집어넣기 위해서. 나는 노력한다. I try. 난 노력했었다. I tried. 너는 노력했었니? 오케이. 나는 노력하지 않았었다. I didn't try.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디드일 때세 가지 좀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Everywhere 써볼까요? Everywhe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이 있다 치자.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오케이. 이거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 토막 차지하고 그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라고요? 안만 길어봤자지 여섯 가지 질문인지 구분 좀 하십시오, 이 친구야. 이거 지우고 뭐를 집어넣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를 집어넣는 게 얘랑 어울립니까? 됐습니까? 공기가 어딨니? 어디에나 있지. 물속에도 있어 심지어. 그래서 무슨 시?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인지 알면 선생님 무슨 시지 찾는 거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요.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영어로 하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예요? 전치사. 그건 명사를 전치사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내가 무슨 시라 했습니다. 부사 어찌 시.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 어찌 시라고요. 에? 오케이. Everywhere. Done. Last. 그래서 읽고들 Last Christmas가 아니고 Last Christmas. 아이고 잠깐만 하나 빠졌다. Last Christmas. Last Christmas. 잠깐만. 아이고 이겁니다. 급하게 쓰다 보니까 많이 틀렸네. Last Christmas 무슨 뜻이야? 지난 크리스마스가 어울리겠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읽고 뜻. Last night. Last
last night? 지난밤. 지난밤이 아니고 지난밤입니다. 지난밤에 어젯밤에 last night 지난달에 last month 지난달에 last month 지난번에 last time 지난주에 last week 지난 주말에 last weekend 작년에 last yea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래서 무슨 시덩어리 어찌시 부사덩어리 last는 어떤 시입니다. last는 어떤 시지만 last랑 합쳐진 last night, last year 이런 것들은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어찌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smell super bad. smell super bad. sm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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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이름 시. 뜻이 뭐니까? 냄새 고약한. 그 뜻이 그런데 이게 이름 시겠냐? 어? 어떤 시? 어떤 시 쓰는 법 몇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어느 선생한테 세 가지 배웠어?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스는 첫 번째 방법이 이거고요. 두 번째 방법이 밑에 거네요. 첫 번째 읽고 뜻. smell sauce. 고약한 양말. 냄새 나는 양말. 냄새 고약한 양말. 두 번째 거 읽고 뜻. Okay, 그래서 어떤 시 쓰는 첫 번째 방법은 뭐? 뭐 덩어리 만든다? 어떤 것을 만든다? 어떤 이란 말이니까 뒤에 것 넣으면 딱 좋네. 그걸 말로 설명하면 어떤 시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은? 해피 보이. 어떤 보이? Happy boy. Sad movie. 어떤 movie? Sad movie. 이게 하는 일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일. 어떤 시 하는 일. 두 번째는 뭐? 됐습니까? 계속해서 also 너 있고 이 뜻을 가진 거 또 하나 더 보였는데 어? 응? Okay, 둘이서 대화합니다. 애가 뭐라 그래요? I'm hungry. 그랬더니 B가 뭐래요? I'm also hungry. 헤이, hey, 나 배가 고파 그랬더니 B가 뭐라는 거야? 나 또한 배고파. 헤이, hey,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 나도 배가 고프다. I'm hungry too. 이런 거 처음 보나요? 아니요. 됐습니까? also 하고 to 하고 같은 표현을 할 때 쓸 수 있는데 쓰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 됐습니까? Say 뭐 Say도 있고 Tell도 있고 Talk도 있고 Speak도 있어서 나중에 어떨 때 Say 쓰고 어떨 때 Talk 쓰고 어떨 때 Tell 쓰고 어떨 때 Speak 쓰는지 할게요. Say 지금은 뭐가 들어있는 형태야? 하나씩 그래서 원래 모습이고요.
Lost. Lost. Okay. 얘는 지금 뭐가 들어있는 형태야? 과거형 did. did가 들어있고 빠져나오면 다시 lose로 바뀌겠죠. Were. Were. 지금은 뭐가 들어있는 형태야? 과거형. 과거형 뭐? did. did가 숨어있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과거에 냄새나는 양말을 착용했었다. 누가 다? I wore. 무엇을? 오케이. 나는 그 냄새나는 양말을 착용했었습니다. I wore the smelly socks. 오케이. 그래서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is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너는 무엇을 착용했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id you wear? 그렇죠.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죠. What did you wea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잠시만요. 됐어. To make의 뜻은 몇 가지? 네 가지. 뭐뭐뭐? 만들기 위한. 순서대로 합시다. 만드는 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해 주세요.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쿠키를 만드는 것 이런 거. 그래서 만들기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 생각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하여 이런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그래서 만들기 위한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유를 만들기 위한 뭐 이런 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지 생각해 주세요. 만들어서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멋진 장난감을 만들어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지. 자, 쿠키를 만드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을 때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다. 그렇죠.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는 이유는 씨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무슨 씨가 될지는 어디 속에 들어가야지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때 얘기하겠죠. 만들기 위하여. 쿠키를 만들기 위하여.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왜? 그렇죠. 왜? 그러면 이거 무슨 씨예요? 어찌 씨. 그렇죠. 부사. 그 다음 만들기 위한 오케이. 얘를 넣어서 하나 말을 아무거나 만들어 볼게. 쌤이 오케이. 유치원에 재우가 어렸을 때 갔어. 여러분들 지금은 피자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에요. 우리 피자를 만들어 봅시다. 그랬어. 그러면 피자를 만들기 위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그렇죠. 이 뜻은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하다시 어떤 make가 앞에 to를 붙여서 무슨 시로 바뀐 거다? 어떤 시? 어떤 시? 어떤 시가 된 거죠?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어찌 시냐? 됐습니까? 그 다음
멋진 장난감을 만들어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왜? 그렇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무슨 시로 바뀐 거다? 자, 투 앞에 투 뒤에 또는 하다시 앞에 투를 붙이는 이유는 이와 같이 뭐를 바꾸고 싶어서 그런 거다? 시를 바꾸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난 좋아한다. Like. 뭘 좋아하는데? To make ice cream. 아이스크림 만드는 것. What do you like? I like to make ice cream.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I go. Where? Why? To make ice cream. 나는 간다. 어디 가는데? 부엌에 간대. 왜 가는데? 아이스크림 만들기 위하여. Why do you go to the kitchen? 이라고 물었겠네요.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네?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Why? Why do you go to the kitchen? 너 부엌에 왜 가? To make ice cream. 아이스크림 만들려기 위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만들기 위한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아이스크림 만들 시간입니다. It's time to make ice cream.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To make ice cream 하기 위한 time. 이거는 왜 하는 끊어읽기 표시야? 이거 어떨 때 쓰는 끊어읽기 표시야?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다고요? 우리말에선 절대 안 일어나는 일이 영어에선 종종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시 길어 이거 뜻을 쓰면 이게 영어로 뭐예요? Time. 이거야? 얘가 time이죠. 근데 영어에 time이 먼저 나오고 있어, 이렇게. 됐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I'm happy. 왜?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걔를 영어로 행복, 표현하면 Why are you happy? 그러니까 행복한 이유 왜 to make ice cream 해서 그렇습니까? Make는 만들다란 뜻만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은 되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At the beach.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 At the beach. 그래서 무슨 시 덩어리? 앞제비 시? 이게 앞제비 시고요. 이게 무슨 시 덩어리? 어찌 시 덩어리? 이것만 하면 이름 씨였는데 합치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네요. 무엇 우리말로 무엇 그 해변 어디 그 해변에서 was 얘는 did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Dog do. Didn't wash. 줄여서 말아 발음하면 Didn't wash. Did not wash.
His. Hey, 이거 하면 또 옛날 생각 나시죠? 그렇죠? 맞잖아, 옛날 생각 나잖아. 여기다가 his를 적었어,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뭐 적을래? 네 맘대로 적어봐. he를 적을래, 나는. 그럼 여기다 뭐 적을까? him. 좋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적겠네. 여기다 뭐 적을까? 여기는? me. 그치? 그럼 여기다 you 적을 수 있어. 여기는? 여기에 우리말로 무슨 뜻 그러면? 너를. 그러면 나는 너를 좋아한다. I like you.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조심하라 그런 적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she를 적었어. 여기는? she's 또 해야죠. 여기에 무슨 뜻을 가진 말을 적어야 돼요? 그녀의가 영어로 뭐예요? 여기다 뭐 적을까요? 우리말로 무슨 뜻 적어야 돼요? 그녀를이 영어로 뭐예요? She. I like she. 같은 소리 하고 있네. I like her. 또 해야 되겠네. 또 해야 되겠다, 그치? 여기다 they 적었어. 그럼 여기 뭐? 여기는 여기다가 위를 적었어. 그러면 여기는 our. 여기는 us. 이건 알고 있네. Okay. Control Shift S. 에이씨 이상하다. 다시 Shift S. 다음 시간 또 해요? 에이 좀 잘못됐다. 뭐야? 다음 시간 또 해요? 뭐 해야지. 안 할 거야. 왜? 싫어?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별로 없을걸? 한재우 컨트롤 V 뿅 보내놨어요. 카톡에 lose lose one feet this 야, 너희들 시험 치려고 일찍 온 거 맞지? 아니야? 담민이 시험 쳐요? 예. Said. Foot. 시험 치 Try my best. 지금 짬짬이 좀 쳐놓으세요. 지금요? Step in. Stepped 아, in. 왜요? Where? 지금은 원형이라 하고요. 선생님은 두가 들어있는 형태라고도 얘기합니다. 아, 백미첩이부터 시험 아니야? Washed. Smelliest. Smelliest. To win the contest. Okay. 그래서 네 가지 뜻 뭐? 그 대회 우승.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해서. Contest. 그럼 그나저나 아, 고치라는 거 아직 안 했군요. 여기다 두께요. 아직 덜 끝났는데. Stamp. Stamp.
last week. Last week. Last wee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래서 무슨 시동어리? When, where, how, why? 어찌시 부사. Week. Week. 무슨 시? 이름 시. 셀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일주일. Week. All week. 또는 all week. One week. 2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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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book이냐, two books냐? Two books. Two week냐, two weeks냐? Two weeks. Hey, 발 두 개. Two. 그렇죠? Two foot죠? 아니야. 아니야? 뭔데? Four. 어? 자. 이 녀석 뭐? 이 녀석 뭔가 다른 애들이랑 다르다 이런 거 혹시 안 배웠나요? 이 녀석 다른 애들이랑 뭔가 좀 다르다고 안 배웠나요? 이 녀석 다른 애들이랑 뭔가 좀 다르다고 안 배웠나요? 일단 뭐 할까? 이 녀석 다른 애들이랑 뭔가 좀 다르다고 아 했네. 또 했는 거 뭐 있더라? 아 이거 있네. 어? 자 여기 있는 foot, mouth, child, tooth 네, 공통점 S 뒤에 무슨 씨인데 이름 씨인데 셀 수 있어서 복수 형태가 당연히 쓸 수 있는데 foot의 복수형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가 된다 fish이 되고 마우스의 복수형은 mice 마이스가 되고 child의 복수형은 children이 되고 tooth 이빨이죠 이빨들 하고 싶으면 teeth books처럼 단순하게 복수형이 되는 게 아니고 단어의 형태가 바뀌어서 복수형이 되는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without without 그러면 너 없이 without you 무슨 시 앞잡이 시니까 앞에다 써야 되겠죠 너 없이 without you 너와 함께 너와 함께 With you. Okay,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